네, 어제부터 내린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현재 남부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오고 있는데요. 출근길 비보다는 짙은 안개가 말썽입니다. 오전까지는 안개로 인해 시정이 좋지 않은 곳이 있겠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낮부터는 구름의 양만 많은 가운데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고요.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는 구름 많다가 점차 맑은 하늘을 드러내겠고요.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한낮에는 평년보다 조금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현재 북부 지역의 기온 21도까지 올라 있지만 비가 내린 뒤라 그런지 선선한데요. 낮 기온은 평년보다 낮아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한림의 기온 20도, 고산과 대정 21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4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네, 남부 지역은 산발적으로 비가 오는 가운데 출근길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고 있고요. 동부 지역은 예년 이맘때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한라산을 횡단하는 운전자들은 비와 안개로 인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섬정 낮부터 먹구름이 물러가면서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는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고요. 현재 제주를 포함한 대부분 공항에 옅은 안개가 낀 모습입니다. 네, 수요일인 모레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고요. 이후로는 구름만 지나면서 기온도 꾸준히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